완전. 맛있어? 응. 썸네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원래는 여기 혼자 오고 싶었는데 음식을 2인분부터 주차 주문해야 돼가지고 혼자 2인분 주문해서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언니를 데리고 왔지? 여기는 포천. 포천에 왔는데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거리 되는 수피 다이닝이라는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 좀 모기가 있을까봐 그 편의점에서 벌레 패치 사왔어. 이거 잠깐만 여러분, 자꾸 발에 모기 보는 것 같아서 모기 패치 발에 하나 붙이고 옷 안쪽에도 붙이고. 여러분 보여줄게. 여기 나 근데 진짜 잘 온 것 같다. 이거 언니 나오면 안 돼? 어. 언니 이번에 공개하자. 어? 안 된대. 사실 비밀인데 어제 왔을 때도 내가 살짝 공개했던. 왜? 멀리서 내가 모르고 크로마키 꺼가지고. 아 쏘리. 예쁘지? 여기 불 켜져가지고 한번 싹 보여줄게. 여기는 좋은 게 밥 2인분을 결제하면은 이제 여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야.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원래 펜션도 있고 안에 그냥 카페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광고처럼 보이긴 할 텐데 그냥 모르고 온 거고. 아니 처음에 촬영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. 그래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끌었었거든. 어 제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그래도 직원 한 분이 유튜브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뭐 나 그냥 나를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약간 걸뽀라는 아이디가 뭔가 발음도 그렇고 걸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부끄러워. 자 이제 세팅을 하고 언니랑 먹어볼까요? 언니 먹을까? 고를 수가 있는데 나는 매운 거 언니가 둘 다 좋아서 매운 거 했고 이게 약간 감자 뭐 샐러드랑 그리고 언니는 파인애플 뭐 시깽이 나는 레모네이드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야밤 이쁜이인가요? 아 감사합니다. 골프는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막 이쁜 척 하는 거라 그러면 언니가 속상해. 저기 사람 있어. 어디? 건물 3층에. 저까지 안 들리지 않을까? 저 사람 목소리도 들리는데? 남자친구랑 왔어요. 안녕하세요. 야외 놀러 올 겸, 맛있는 것도 먹을 겸, 야외 방송도 겸사. 언니랑 3살 차이 나요. 맛있다. 응, 완전. 난 닭다리 안 좋아하지 않나? 아니, 닭다리 안 좋아한다. 나도 안 좋아하는데. 응. 근데, 영상이니까 먹음. 맛있어? 응. 언니 남친 없어요. 남편만 있어. 전 남친. 패치 더 붙이게? 응. 언니도 붙여줄게. 큰 거 붙여줄게. 언니 등에 붙여. 여기, 등에. 여기. 내가 언니 등에 네 개 붙였다. 어, 이거 붙일 것 같은 더러워 들어가네. 언니 괜찮다. 아니? 오, 어, 불 왜 이렇게 잘 붙어? 엄마, 진짜네? 뭐야, 저 옥수수 뭐야? 잘 안 붙는다 그랬는데. 아, 잠깐만. 혼자 불타오르지 마봐. 연인이 생기면 다들 여기도 와, 데리고 와가지고, 어, 내가 좋은 데 데려갈게 해서 오면 돼. 모칼드! 돈도 없네. 모칼 예정은. 여러분, 신기하더라. 이거 알아? 이거 섞을 때 여러분. 이거, 어떻게 하지? 이렇게 섞으면 안 섞이잖아. 이렇게 섞으니까 다 섞이더라. 위에를 이렇게 잡고. 이렇게? 섞으니까 라떼 같은 애들 다 섞이던데? 이거 봐. 신기하지? 이게 신기한데? 어, 이제 불이 붙을 때 연기 엄청 많이 나네. 다 붙고 나면 괜찮을 텐데. 어, 근데 목이 안 와. 목이 안 올만 하긴 해. 나도 죽겠는데. 감자 하나만. 큰 걸로. 중간이 없다 언니가. 감자 이렇게 먹는 게 아닌데. 헨트. 아니 캠핑.
캠핑장은 대실이래요. 캠핑장 대실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웃기지? 누나보다 언니가 더 예쁘다. 예스 오어 노.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니는 예뻐서 신입을 갔기 때문에 제가 좋습니다. 여러분 전 못 갔어요 아직. 체력 이슈. 언니 제로토 5만개요. 5만개 갖고 되나? 50만개 얼굴도 까야 되잖아. 5만개 할 거야? 아니. 언니 50만개 걸었어. 물어보신 분이 헉 이러는데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. 시간 잘 간다. 여러분 지금 몇 시예요? 가야 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. 자, 또 가벼운 Q&A 시간. 여러분 좀 궁금한 거 있나요? 신영이랑 나오는데 형부가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? 오빠 좋아한다고. 응. 오빠 운다. 형부 울어. 여러분 비 엄청 많이 와서 집에 돌아갈 때 원래 오빠 11시쯤 자거든. 응. 12시 40분 도착인데 데리러 왔더라. 와. 나 그냥 자라 택시 타면 된다 이랬는데. 아니야 여봉아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. 그 형부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언니가 안 기다려주면 언니가 욕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연기 잘하시네 언니. 아니 울다가 현관문 닫히면 씩 하는 거래 언니. 아 집에 또 CCTV라는 게 달아야 되겠네. 언니군 동생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냐고? 방송하는지도 몰랐어. 그치 나는 나 엄청 늦게 알려줘가지고. 근데 집에 갔는데 나는 몰랐거든. 응. 근데 오빠야가 응.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고. 어쩐지 응. 집에 응. 세팅이 남다르대. 마이크도 있고 캠도 있어서. 그래서 알았어서 듣겠다. 어 그냥 뭐. 네. 근데 그때는 내 세팅이라는 게 없어. 이렇게 조명도 하나도 없었고. 그치 그건 맞는데 마이크가 있어서. 마이크 때문에 알았구나. 게임을 본격적으로 한다 생각했는데 나는 그것도 몰랐거든. 그때 스탠드 마이크 그때 검은색깔 뭐 마이크 좀 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마산 갔을 때 아 그쯤 알았을걸? 엄마는 내가 차원 갔을 때도 몰랐거든. 맞아. 집에서 뭐 한다 그랬냐면 배그 같은 거 강습 내가 하는 게임 강습해주고. 내가 그렇게 약간 또 뭐라고 했었더라. 게임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. 맞아. 이것 좀 알려주고. 기능도 알려주고 뭐 그런 거 가르쳐준다. 근데 엄마한테 걸린 거는 사촌 언니 때문에 알았어. 사촌 언니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. 사촌 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. 언니한테 질문한대. 대부님은 방송을 끄고 나면 부지런하다? 지체다. 난 방송에서도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. 게으른 거 아니야. 너무 힘들어. 근데 나 일을 안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쉬면은 좀 부지런해. 알겠다 여러분. 감사합니다 여러분. 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